날씨가 많이 풀렸어요? 날이 요즘에는 꽃이 필 때보다 꽃이 져가지고 막 이렇게 꽃비 맞아요. 너무 꽃비 내린 날인데. 너무 근데 우리 엄마는 그런 거 네. 봐도 안 좋을 것 같은데 마음이 썰렁한데요. 너무 외롭고 고독하신데. 맞아요. 너무 외로워요. 형제자도 이렇게 돈독하신 게 없으실 거고요, 친정이. 네. 그리고 뭐 지금 아들 계시죠? 하나 근데 아들 있다는 얘기는 서방도 있어야 되는데 서방 있다는 얘기는 있다고도 못하겠고 없다고도 못하겠고 꼭 컴컴한 골방에 혼자서 이렇게 계시는 걸로 보여. 그러니까 되게 외롭고 적막하거든. 근데 우리 엄마 직업도 없어 보여요. 뭐 네. 먹고 살아요? 그냥 어쩌다가 아르바이트처럼 그냥 인형 눈도 붙이고 나가서 일을 하지 그때. 않아요. 네, 일품이 있어요. 왜일안 해요? 남편이 언니 가져다 주는 돈은 넉넉해요? 남편 있어요? 남편이 18년 전부터 집을 나가서 안 들어와요. 소식도 없는데. 그럼 엄마 이혼하지? 아니에요. 저 이혼하고 싶지 않아요. 돌아올 거라고 그 돌아올 거라고 지금 18년을 기다리고 있는 생각해요. 거야? 그 중간에 소식이나 뭐 전화도 없고? 네. 그럼 생활비는? 제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제가 아프면 병원비가 더 들잖아요. 그래서 일을 안 해요, 병원비 들까 봐? 저는. 네. 왜 나가서 일해요? 제가 혹시 살아야 됐잖아. 좀뭐 갖고 살라고? 아니, 봐봐. 지금 있는 집은? 그래도 그냥 일안 해요. 근데 이제 남편이 지나가기 전에 조금 작은 빌라인데 한 1억 정도 하거든요. 빌 살고 화랑 뭐 살고 하는데 거기서 그냥 저는 돌아올 거라 생각하고 거기서 지내고 있어요. 아니, 엄마, 기본적으로 세금도 나가야 되잖아. 어쨌든 사람이 살면. 없을 때는 이제 조금씩 해가지고 그걸로 땜빵하고 저는 선풍기 여름에 선풍기 절대 안 틉니다. 겨울에 뭐 보일러 이런 건 아예 생각도 안 해봤어요. 18년 동안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몸에 골병이 골골한데? 그러다 밖에 나가서 일을 안 하죠. 네가 그렇게 사니까 더 골병 들어온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 봐봐. 우리 엄마는 지금 내가 느끼는 거는 정말 무슨 진짜 쓰러져가는 골방에 캄캄한 골방에 혼자 있는 듯 그만큼 외롭고 적막하고. 근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이혼을 안 하셨는데 남편이 있다고도 없다고도 못하는. 남편한테 계셔본들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딱 그러한 처지세요. 돌아갈 친정도 없고 친인척도 뭔가 왕래가 다 끊긴 것 같고 근데 슬하의 아들은 있다. 이분은 특별한 직업이 없고 밖에 나가 활동하는 게 전혀 보이지 않는데 근근히 지금 얘기 들어보면 근근히 그때그때 돈 필요하면 조금 나가서 일하고 그러면서 뭐 선풍기도 안 틀어? 그런 거 아껴야죠. 물도 저는 화장실도. 야. 5,000원이면 되겠다. 선풍기만 할것 같으면. 아니에요. 그렇지 그 않아요. 그리고 아들은요? 이제 그거를 조금씩 모아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18년 동안 이제 저를 너무 무시하는 거야. 그맨 처음에는 시어머니도 5년 한 6년 정도는 어머 우리 며느리하고 되게 잘해주셨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멀리하는 느낌이 드시는 거야. 오지 말래요. 아프시대. 제가 가서 간병하겠습니다. 오지 말래요. 너 볼일 보래요. 그리고 시누도 언제부턴가 우리 오빠가 일을 남편 노릇을 안 하는데 이혼해라.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돌아올 거거든요. 아니, 엄마, 지금 18년 동안 연락 없는 남편이 그러면 연락만 없어요? 혹시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 엄마는 지금 남편이 돌아온다라고 생각하는데, 당신 남편은 언변이 좋아야 돼요. 그리고 회사 생활하기는 어려우실 거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항상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 이미지로 좀 먹고 사는 듯한 그 사람 앞에 서 있는 사람이야. 뭐 강의를 한다든가 강습을 한다든가, 뭐 영업을 한다든가. 그래서 외모상으로도 조금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목을 끌수 있고 말도 참 유창하게 잘합니다. 저는 아직도 남편 사랑해요. 남편은 너무 순간부터 안 들어오기 시작해서 연락을 하면은 받지 않는데, 그때 나가기 전에 저한테 갑자기 재산 여럿이 저 때문에 없다는 거예요. 그때로 나가서 그때부터 연락이 없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시어머니도 그렇고 시누도 그렇고 이혼을 하라고 하는 느낌이 이제는 너 이제 우리 집에 오지 마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복수라고 생각해요. 아들 하나 있는 거잘 키워서 저는 법대 바라보고 열심히 키웠어요. 진짜 저 나가서 일은 내가 아픈 돈이 없으니까 안 돼서 그런 거다 아끼고 불도 저는 안 킵니다. 저는 그런 거안 해요. 그 나가서 돈을 벌어 불안 켜고 선풍기 안 돌리고 뭐 보일러 안 돌리고 사람이 이게 골병 들겠다 없던 병도 생기겠다. 아니에요. 전 그렇게 생각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아들 잘 키웠어? 내 보기에 그 아들 잘돼 있을 것 같진 않은데 직장이나 어디 들어갔으면 모를까? 그렇게 해서 법대를 보냈거든요. 그래서 제가 돈다 아껴가지고 50만 원씩 제가 그거를 몇 년을 했어요. 저 불도 안 켜고 화장실도 저는 하루에 한번 물냅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걸레도 한번딱 빨고 저는 그런 거 설거지도 다 모아놓고 한 번에 그래서 그렇게 아꼈어. 우리 아들의 뒷바라지 했는데 이놈이 언제부턴가 소식이 없는 거예요. 남편 소식 없어, 아들 소식 없어. 그래서 얘는 그래도 잘 돼야 된다 해가지고 그래도 저는 꾸준히 돈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근래 저 몰래 로또하고 그런 토토 이런 도박에 빠져가지고 금지가 돼서 왔어요. 이 이놈을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는 우리 엄마. 허무 지금 내 상식에서는 할 말이 없고, 우리 엄마가 18년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지금 내가 객관적인 제 3자의 눈에 아마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걸? 아니, 이 서방님이 있잖아. 아, 어쨌든 객관적인 3자의 눈에서 당신 서방은 이렇고, 당신이 이런 부분이 잘못됐어라고 얘기해 본들키쿠녕의 박힐 엄마도 아니고, 자, 우선은 당신 남편한테 저는 여자 없다 소리 안 나오거든요. 저는 그래도 기다릴 겁니다. 저한테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편이 이혼하지 않아요? 제가 안 들어요. 이혼 재판 소송 안 걸어요? 3차까지 갔다 왔어요. 참안 해요? 3소까지 갔고? 나왔어. 네. 전안 해요. 저 시어머니 시누이도 저한테 이혼하라고 막 욕도 하고 그러세요. 저안 해요. 왜안 해요? 돌아올 거라고 생각해요. 전 사랑해요. 그럼 나한테 이혼하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고, 응? 아들내미는 진짜 화장실도 아껴, 물도 아껴, 걸레 빠는 물도 아껴, 어? 선풍기 안 틀어, 응? 불안 켜. 그렇게 해가지고, 인간이 진짜 일당 받아서 그거 50만 원씩 달달이 보낸 아들내미는 노름에 빠져갖고 다 망가져서 왔고. 지금 나한테 뭐 물어볼 거야? 아들이고 그다음에 남편 돌아오냐? 저는 이혼 안할 거니까 남편 돌아오냐? 그거 물어봤어요. 저는 엄마, 네. 엄마가 내가 몸이 항상 골골해가지고 나가면은 병원비 들까봐 지금 나가서 일하는 것조차 엄두를 못 내고, 물 아끼고 화장실 아끼고 걸레 빠는 거 아끼고 선풍기 안 틀고 보일러 안 틀면서 오히려 센 골병이 들어가시면서 이렇게 있는데 다 쓰러져가는 집이라도 1억을 기준한다고 하면 그것도 재산이라고 또 남편이 아직 법적게 남아 있으니까 엄마는 지금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게 안 돼요. 근데 안 되는 상태에서 지금 남편 안 돌아옵니다. 내가 지금 기다린 시간이 18년이라고 하면 남편 나이가 몇 살이에요? 지금 이제 60 60 넘어가요? 네. 60몇 살이에요? 이제 올해 64 됩니다. 64세 때.
돌아오죠? 안 들어와요, 엄마. 엄마 안 들어와요. 아니, 내가 이렇게 기다리는데, 엄마. 지금 톡 까놓고 얘기해서, 이 양반 여자 있고, 딴살림 차리고 있고요. 내 보기에 시어른 시댁 식구들 다 압니다. 처음에 엄마 말로 그랬죠. 5년간은 그래도 우리 며느리 하셨지만, 이분이 시댁에 오픈을 하신 걸로 저는 보이고요. 너를 배제한 모든 사람이 저쪽에 있는 여자를 며느리라 생각하지, 당신을 며느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당신 말대로 당신 아들이 잘 돼서 진짜 법관 판관이 되어 있다면 혹시라도 몰랐을까? 하지만 지금 그 아들 직장은 잡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망가져서? 제가 그렇게 할 거예요. 뭐를 제가 다시 그렇게, 또 법관 만들 거야? 제가 그렇게 할 거예요. 직장 못 잡겠다고? 제가 그렇게 할 거예요. 나는 무조건 우리 아들, 잘될 때까지 저는 그렇게 할 공부할 아들 아닌데. 거예요. 아니요, 제가 시킬 거예요. 그럼 시키세요. 시키시고, 제 보기에는 아들내미 직장 잡는 게 빠릅니다. 사랑구실 하기에는. 아들내미 직장 잡는 게 빠르고요. 더 나이 먹으면 4년대 나왔다 하더라도 직장 못 잡아요, 엄마. 엄마 생각 많이 고쳐 먹으셔야 돼요. 남편 안 돌아오고요. 돌아오신다 하더라도 엄마한테 안 옵니다. 차라리 내 부모가 있는 집에 가 있지. 엄마랑은 죽었다 깨도 못 살겠는데, 지금 마주 앉아서 내가 잠깐 5분, 10분 얘기를 나눠봐도, 나 엄마랑 24시간은 못 앉아 있을 것 같아. 왜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엄마 잘못한 거 없어요. 엄마 잘못한 거 없는데, 이럴 수도 있지 않나, 저럴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의 여지를 꽉 닫고 사세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엄마가 잘못을 안 했어도 상대편은 그냥 답답하고 스트레스 받아요. 엄마가 굳이 험한 소리를 안 해도, 엄마가 굳이 누군가를 해하지 않아도, 그냥 너 자체랑 말 섞는 자체가 나도 지금 스트레스 받아. 근데 남편으로서는, 남편이 분명히 사업을 하셨을 텐데, 이렇게 진짜 무슨 너 매달이 긁는 소리나 하고 있고, 세상 돌아가는 물정조차 모르고, 남편이 밖에서 이 사업적인 스트레스를 막 이러는 게, 이게 글잖아. 여우하고는 살아도 곰하고는 못 살겠다고. 딱 그게 당신 얘기예요. 열심히 살았다니까요. 엄마, 엄마가 열심히 산게 없어. 봐봐. 몸이 아플까봐 살금살금 나가서 몸안 아플 만큼 찔끔찔끔 만 원, 이만 원 벌어오는 게 열심히 사는 거야? 내가 차라리 엄마, 응? 한달 내내 선풍기를 돌려도 선풍기만 따지면은 만 원밖에 안할 거야. 물좀 쓰면 어때? 5천 원만 원인데. 어? 그 5천 원만 원은 아끼자고 그러고 사느니 나 같으면 나가서 5천 원만원 벌어온다고. 그러니까 사고 방향이 9명이 서울로 가면 너 혼자 제주도 가는 식으로 사고가 너무 다르신데, 어떻게 나는 남편을 두둔하고 싶진 않지만, 엄마, 남편이 나 상황적으로는 이해가 간단 얘기야. 엄마랑 정말 답답했겠구나. 근데 이 남편, 너를 생각하면 더더군다나 18년을 이렇게 삼소까지 재판까지 가는데도 미련맞게 지금 이러고 계시고, 20년이 넘도록 돌아와요 이런 식으로 턱받치고 있는 너 무서울 것 같아요, 남편이. 그래서 결론은 안 돌아오시고요. 아들내미는 법관 판관 못 되시니 하루라도 빨리 직장 잡고 허송세월 안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어머니, 하루에 4시간, 5시간 어디 가서 서빙하고 일한다고 해서 너 죽을 병안 생겨요, 어머니? 그러니까 아플까봐 겁내고 병원비 나갈까봐 겁내지 마시고 나가서 일하십시오. 제가 해드릴 말이 없네요. 저 이런 걸 들으려고 온거 아닌데. 어머니? 엄마가 원하는 얘기를 들을 것 같았으면 묻지도 말어. 엄마 혼자 엄마 생각에 빠져 살면 될거 아니야. 어? 여기는 시네마를 전하는 거지, 네 듣고 싶은 말 전하는 곳이 아니에요. 응? 아셨죠?